요즘 점점 핫해지는 날씨 때문에 짜증 지수는 올라가고 연인과 이별을 선택한 집사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5개미 기자입니다. 이게 나랑 이제 내가 웃고 있어. 양천구의 한 공원. 벌건 대낮에 20대로 보이는 한 커플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유치한 싸움의 이유는 바로 명품배. 이 아닌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신발, 저런 신발. 최근 댄서 모니카 선생 역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나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함께 키우던 강아지의 양육권을 놓고 길거리에서 울며불며 목줄다리기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렇게 연인과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다 헤어졌을 경우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에 대한 애매한 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갈진 그냥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난 택시 따라간단다.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나. 돈 많은 게 최고더라. 근데 꼭 헤어져야만 하나요? 그럼 난 엄마로 할게요. 나랑 영원히 함께 해줄 집사. 네, 동민들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만 결정에 있어서는 무영향인 상황.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커플이었던 두 사람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 분쟁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누가 언제 어떻게 모셔오게 된 건지, 기를 때 어떤 집사의 지갑을 더 많이 사용했는지, 동물 등록제 대상인 반려견인 경우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입증하여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따지게 됩니다. 상상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피곤해질 것 같은 상황에 꽤나 쿨한 건지 싸한 건지 모를 선택을 한 집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사들은 그리움을 마음에 묻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가끔은 헤어진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 자기도 모르게 질척대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혹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혼인 중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면접 교섭권과 같이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부부가 아닌 연인이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다 헤어진 경우라면 법이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진 점쟁이의 할머니가 와도 모른다는 말을 망각했던 집사 때문에 이게 무슨 생이별이냐며 집사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만 쌓여가는 동민들. 내 주둥아리 그치라가나 임마. 그런 동민들을 위해 발리스팀이 세계가 놀랄만한 해결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연인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 화장실로 가서 찬물에 세수를 한번 하고 스스로의 뺨을 한 대 쳐봅니다. 꿈일 경우에 깨시고 생시일 경우엔 누가 데려갈지 등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한 후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 헤어질 건데 알러뷰 뿅뿅뿅. 같은 쌉소리는 집어치우시길 바라며 반려동물 대신 눈만 깜짝하면 새끼치는 반려 식물을 함께 키워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끼가 아주 이상 15개미 기자였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견민, 묘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14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마을에 동시에 태어난 새끼 강아지만 26마리. 유력한 아빠 용의자로 이 마을에 사는 견민, 상무 씨가 지목됐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만해 이제! 상무 씨는 무분별한 씨 퍼뜨리기 죄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상 씨도 더 이상 억울할 일은 없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6년까지 31만 9천 마리의 견민들의 중성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 견민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중성화 수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 비용을 포함해 한 견민당 상당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하는 우리 집 견민과 조만간 돈가스 먹으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첫째. 속된표현으로 부르는 게 값이신 것 같아. 하늘로 솟구치는 병원비 때문에 집사 눈치만 보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이 세상 모든 견민, 묘민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 걱정만 하는 집사들에게 동물병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서울시 거주 집사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집사에게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집사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필요한 준비물을 들고 병원으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무엇보다 지원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 건강검진과 같은 필수 진료의 경우 30만 원 상당, 선택 진료의 경우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나누는 거니까. 대상 동물은 아직까진 견민과 묘민 한정이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경기도도 견심과 묘심을 의식했는지 반려동물 의료 및 돌봄 지원을 해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멋쟁이 경기도가 올해부터 지자체 중 최, 초, 로 1인 가구 집사에게 소득 요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 자취하는 대학생과 직장인, 독거 노총가, 노처녀 등등.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내 새끼 건강 챙기느라 텅 빈 지갑 부여잡고 울던 집사 여러분들은 눈물 닦으셔도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죠.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서울시의 1만 원 내장형 동물 등록 선착순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원래 4에서 8만 원 정도인 동물 등록을 만 원에 할 수 있는 건데요.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앞에서 길게 얘기했던 금전적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 서울시 견민묘민은 재빨리 병원으로 달려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묘민들의 경우 동물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 시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견민, 묘민 수가 많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지원 정책도 날로 빠방해지고 있다니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14개미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는 광합성하기 딱 좋은 날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한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산책하실 거면 젤리가짐을 단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움에 놀랄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핫해진 날씨에 우쿡 오르는 짜증지수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막막 기어나온 진드기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외출 전에 하늘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겁대기 기자였습니다. 별별 소식을 전해주는 게시판 보시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애동이들 고맙습니다. 이거 누나 거야. 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5일 새벽 5시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이동 벽산 아파트 인근에서 잃어버린 구름이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차 엔진 사이에 숨어있을 확률이 높아 시흥동 주민분들께서는 자동차 본인 안쪽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견 시 구름이가 도망갈 수 있으니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래의 번호로 사진 제보 혹은 전화 부탁드립니다.